안녕하세요, 시디엠입니다. 집에서 노래방에 와 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돌 KH라는 제품을 좀 소개할 건데요. 이 제품은 아이돌 KH 플러스라는 제품이고, 보면은 아래쪽 부분에 케이블을 좀 빼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그냥 휴대용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이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요. 이것도 내부에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연결 방식도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음원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지금 오디오 케이블과 USB 케이블 이용해서 지금 연결하는 거고요. 이쪽 연결하면 연결되겠죠? 그리고 전원을 켭니다. 버튼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노래를 말을 하면은, 근데 또 이게 스피커가 들려야 되겠죠? 근데 스피커는 뭐 기본으로 이어폰이 들어있는데, 이어폰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신이 또 따로 헤드폰 사용하고 있다면 헤드폰 연결됩니다. 단자가 두 개인 거는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두 명이 노래를 동시에 부를 수 있을 텐데, 너 한번 불러, 나 불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좀 편하게 듣기 위해서, 두 명이 동시에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꽂아도 상관없고요. 꽂으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뭐가 툭툭툭 하고 이렇게 뭔가 울리죠. 이 보면은 이 마이크가 그 노래방에서 부른 듯한 느낌을 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코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이 에코 사운드를 제가 조장할 수 있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꼭 노래를 혼자 되게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해주죠. 그냥 그런 마법의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에코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좀 노래를 좀못 불러도 박자만 어느 정도 맞추면 되게 잘 부른 것처럼 되죠. 이제 그럴 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운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좀 스피커를 좀 마이크 대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면은 말하면 뭔가 에코가 확 들어가면서 사운드 들리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새로 그이 제품이 아무래도 이런 에코 사운드의 원조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그러니까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이제 그 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멜론 쇼잉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보면은 꼭 가수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숨은 실력자도 찾아서 이제 노래를 얼마 잘 부르는지 보여드리고 그런 게 많은데, 여기 들어가 보면 MR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되는데요. 지금 보죠. 한번 불러보쇼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보면은 그냥 혼자 다 부르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파트를 나눠서 부를 수 있는데, 선택하면은 그 부분에 맞게 가사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이 녹음된 사운드는 공유도 가능하고요. 보면 차례대로 지금 사운드 나오죠? 이렇게 사운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녹음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 공유도 할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노래 부른 것도 같이 들키게 돼 있죠. 보면 영상 뒤에서 기다려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들어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죠. 빼고 잠깐 들어요. 보면은 이제 보면 노래 부른 파트가 나눠져 있을 텐데, 그 부분 한쪽을 자기 부르고 듀엣곡으로 누군가 불러줄 사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듀엣하기로 같이 선택하면은 제가 그 나머지 한 부분을 제가 선택해서 제가 또 노래 부르고 노래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노래 불러서 노래를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막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멋진 작품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노래만 단순히 부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노래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노래방이 있는데요. TJ 노래방과 금영 노래방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꼭 이걸 실행시켜서 노래방 이걸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어차피 음원을 재생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사실 들어가 보면은, 그냥 TJ 노래방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돌 K8, 네, 마이크 구매할 때좀뭐 할인 구매하는 그런 부분도 뜨고요. 그 노래를 선택, 오늘은 무료고 선택 한번 해봅시다. 부르기 선택하면은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에 맞춰서 제가 따로 부르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은 노래방에 와 있는 듯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명이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더 여러 명이 듣고 싶다 그러면 스피커 연결하시면 됩니다. 노래 그 노트북 연결시켜도 되고 PC 연결시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은 맞춰서 나도 나오게 됩니다. 예, 재밌죠? 그러면 이걸 사용할 때 보면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나가서. 네, 금양 노래방도 있는데 들어가보면은 이거는 그 실제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선택이 없습니다. 유튜브와 연결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음원들이 올려져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재생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요. 보면 재밌는 거는 그 영상 부분에 가사 이게 노래방 가면 이렇게 나오죠 화면이. 이게 그거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따라 부르면 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은 실제 이게 채널 구독에만 해봐도 될 거고요.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음악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그러면 그거 선택해서 그냥 따라 부르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 차이는 그거죠. 이거 최적화되지 않은 음원 선택하면은 가사는 안 나오겠죠 대신에. 그럼 그냥 부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MR 곡을 재생시키고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은 꼭 어떤 앱을 시연시켜야지만 이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만 하면 바로 동작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말을 하면 여기서 에코 사운드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앱을 시연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에브리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뭐 노래를 부른 사람들 뭐 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좀 들려드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선택해 보면은 솔로라고 한번 선택해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곡의 탑 20이라고 해서 지금 잘 부른 사람들 이미 잘 불러서 녹음해서 올린 사람들의 사운드 나옵니다. 그 선택을 한번 해보면은 이분이 지금 노래 제일 잘 불렀는데 재생을 해봅시다. 그럼 이분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고 이게 녹음된 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리 좀 크게 해서 좀 들어보자. 좀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진짜 지금 노래 불러서 지금 이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작권 때문에 좀 겁나네요. 이렇게 좀 땡겨서 그러면 이분이 진짜 노래 부르죠. 네, 그리고 잘 부르면은 이게 댓글 호응도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보면은 잘 불러서 올라오는데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이크가 이 마이크라는 거죠. 예, 이쪽으로 불러서 그럼 자신이 잘 부른 노래를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 반응도 볼수 있고 그건 못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뭐못 불른다고 해서 뭐라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신 노래 부르고 올려놓고 그 노래를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서 좀 들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걸 듣고 공유하고 그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사용해 보니까 제가 그 지금 좀 목이 좀 아프긴 아프지만은 노래를 좀못 불러도 노래를 되게 잘 부른 것처럼 만들어주는 마법의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들고 노래방 나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 잘 불러. 그러면서 노래방 꼭 가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꼭 그럴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 있으면 집에서 뭐온 가족과 같이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 와 있는 듯한 사운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 연결만 시키면은 바로 사운드가 들리기 때문에 이거 외에 이제 이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뭐든지 연결시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밤에 한다고 하면 빔 프로젝트 연결시켜도 되고요. TV하고 화면을 동기화시켜 두면은 TV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또 따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험생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능 겁마친 분들 그리고 뭐 일에 좀 지친 분들 집에 와서 좀 노래 신나게 부르면서 좀 즐길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은 이걸 끼고 노래를 부르면 자신의 목소리는 뭐 다른 사람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노래를 아무리 크게 틀어놓고 재생하더라도 여기 만약 헤드폰 뜯고 듣는다면 주변 사람들 방해를 안 주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층간소음이나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집에서만큼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로 녹음해놓고 만약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념일에 누군가 이렇게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거나 할때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어디 있는 음악을 한번 들어봐 하고 들려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휴대용 마이크, 네, 노래방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